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.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잖아. 지금까지 싸운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잖아. 준이와 우혁이 미안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었어. 앉으시죠. 정우혁이 아닌 정우혁 엄마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. 화근덩어리 정우혁을 보냈어야 했는데. 왜요? 제 말이 틀렸습니까? 정우혁은 대표님 정치인생을 망칠 인간이에요. 정우혁이 살아있는 한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까지 두려워해질 수 있어요. 이번에 실패했지만 시간을 봐서 정우혁을 완벽하게 처리하세요. 너무 늦어지면 곤란합니다. 되도록 빨리 정우혁을 대표님 손으로 직접 치우세요. 기훈아, 우혁이는 방금 엄마를 잃었어. 그런 우혁이를 또다시 내 손으로 보내라니 어떻게 그래? 정우혁을 계속 두면 대표님과 제가 죽습니다. 혹시 피 줄여서 정우혁을 살리고 싶으신 겁니까? 대표님은 정우혁을 버렸습니다. 이미 정우혁이 태어날 때 없는 자식인 줄 알고 사셨으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인 척하지 마세요. 지금껏 대표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산 제가 아들 노릇하겠습니다. 명심하세요. 정우혁을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.